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의 오성수 부국장입니다. 호남 최대 의천통시장인 광주 양동시장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이 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 친화마을로 조성이 됩니다. 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마을입니다. 전체 건축물의 90%가 지은 지 30여 년이 넘은 노후지역으로 공가와 폐가가 80여 채에 달합니다. 주민의 46%는 고령층이고 과거 윤락업소가 밀집한 부정적 이미지 탓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주변의 낡은 시가지는 고령 친화마을로 거듭납니다. 광주 서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양동 샛들마을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은 양동 1원 5만 5천여 제곱미터에 2019년까지 국비 등 36억 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주택 환경 개선은 공동 텃밭을 조성하고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일자리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과 또 80년 5월 당시 전라남도청 앞에서 발생했던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 규명 등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승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기자, 먼저 옛 전남도청 6개 건물이 복원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옛 전남도청 6개 건물 전체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로 전체 복원될 전망입니다. 최근 광주를 찾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복원은 당연히 무조건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옛 도청 복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문체부 장관이 복원과 관련돼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6개 건물의 원형 복구를 요구해 왔는데 사실상 그대로 수용이 된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대책위는 그동안 도청 본관과 별관, 민원실, 경찰청 본관과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의 원형 복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도 장관이 대책위 등의 지역사회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네, 일단 복원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산도 그만큼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TF를 꾸릴 시간이 없다는 5월 어머니회의 지적도 있었지만 도 장관은 옛 도청 복원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워질 예산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 배정돼야 할 예산, 또 문체부가 세워야 할 예산, 국회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옛 도청 복원도 관심이지만 1980년 5월 21일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해서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가 지금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규명한다는 것이네요. 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이나 이미지 회복 등은 어느 정도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발포 명령에 대한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국회 광주특위청문회와 김영상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찰 수사, 또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공군 전투기가 출격대기 상황이었던 점과 전일 빌딩 헬기 사격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해 다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이죠.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는데, 다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지금까지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규명한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현 단계에서 발포 명령자를 규명한다는 것보다는 당시 헬기 충격 등을 조사해보면 당시 집단 발포의 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즉,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에 대해 당시 신군부 측은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5.18 기념재단 등에서는 발포 명령자가 있었고 명령자로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동안 몇 차례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도 발포 명령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당시 공군의 출격대기나 전일 빌딩의 헬기 기총 소사 등을 조사해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은 그동안 많은 노력과 또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당시 집단 발포를 두고는 그동안 특위 등 수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 소재가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또 아시아 문화 전당 신축 과정에서 사라졌던 옛 흔적들이 일부나마 복원이 돼서 역사 교훈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오성수 부국장이었습니다.